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40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에 일본의 그 총리가 교체가 됐죠. 아베 총리에서 스가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본 사람의 관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말이 겹치는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고, 이래서 특히 일본의 그 총리와 수상이란 말은 막 거의 섞었었거든요. 일단 그 구분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단 저기 입헌군주제이기 때문에 행정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 이제 총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리 또는 수상이라고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총리 대신이라고도 합니다. 장관은 이제 대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한자로 총리라면 거느릴 총, 다스릴 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부 거느려서 내가 다스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고 책임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느린다는 것은 자기 휘하에 무언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장악을 한다는 것은 실로 이렇게 둘둘 마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본다, 이렇게 통제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사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자는 이제 발음이기도 하고요. 이 글자는 요게 조금 어려운 글자예요. 이게 잘안 쓰는 글자거든요. 이것은 중국의 옛날 반토굴이라 할까요? 그런 집에 천정을 얘기합니다. 천장 쪽에. 그래서 집 안에 있는 공기는 전부 천장 쪽으로 나가죠. 그리고 밖에 있는 햇빛도, 달빛이나 햇빛도 천장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것은 이 창이다. 창, 천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들어간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다. 물론 눈으로도 볼수 있습니다만은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외부를 통하는 그런 하나의 창구다, 구멍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와 몰리니까 굉장히 바쁘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단지 소리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가닥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는다는 게 거느릴 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스릴 자는 뭔가 다스린다 할 때는 임금왕변의 마을인데,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임금왕이 아니라 구스록변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린다면 주로 임금이 다스린다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슬을 잘 닦는 거예요. 구슬을 열심히 닦으면 구슬 속에 결이 나타나겠죠. 결. 그 결이라는 게이 마을리자 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동네에는 이렇게 저기 막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거기 구획이 딱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흙토라 보면 이렇게 합치면 이제 마을리가 되는데, 마을에는 길이 다나 있습니다. 그것처럼 구슬을 닦으면 결이 난다. 그래서 구슬을 잘 닦는 것이다 하는 것이 다스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부 다를 통할한다, 그런 뜻이 총리가 되고요. 수상이라는 것은 머리수가 되겠죠. 여기는 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와 머리카락이다. 그것을 줄여서 이렇게 전체 머리를 통하는 글자로 만들었다. 부수자죠. 자, 상은 서로상입니다. 나무와 눈목입니다. 사람, 눈은 사람 눈이겠죠. 사람이 나무를 자세히 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서로냐? 나도 보고 나무도 나를 본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상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라를 다스리는 각 정승이나 대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상이라고 했다. 그상 중에서 어뜸이 되는 사람이 수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 영의정쯤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냐, 내각 책임제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 책임제죠. 그때는 내각의 각 재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이제 수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총리를 보면 총리라는 말은 우리나라 일본이나 같이 쓰는 것이고, 전체를 모두 관리한다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를 줄여서 총리라고도 하죠. 물론 국무총리라고도 하고 총리라고도 합니다. 나라 국가의 일을 전부 관할해서 한다는 그런 것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총리의 정식 이름은 내각 총리 대신이에요. 내각이라는 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역시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각의 총리다. 전체를 모두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가장 높은 장관이다. 대신이라는 것은 정승 장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인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수상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각의 우두머리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다수당의 우두머리가 수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옛 왕조 때는 영의정을 달리 일컫던 말이다. 고려 조선시대에
조정의 우두머리를 수상이라 했다. 이런 것이죠. 요즘은 그랬을까 싶은데, 제가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조선왕조실록을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상이란 말이. 왕조실록의 원문에. 네,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든 상은 뭔가 재상을 장관들을 가리키는 말로 오래전부터 쓰여왔다. 왜 그랬느냐? 뭔가 나라의 일을 자세히 잘 봐라. 뭐 그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은 참고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관이란 말도 많이 쓰죠. 그냥 장관, 장관 쓰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낱말을 보면 이것이 한자 말인가 아닌가. 한자 말이면 무슨 자를 쓸까? 무슨 자를 쓰는데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글자가 그대로 같으냐 안 같으냐 좀 따져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장관이라고 하느냐? 장관. 일단 전체 의미로 보면 국무를 맡아보는 행정각부의 책임자다. 뭐 그것은 우리가 대략 알수 있습니다만 그걸 왜 장관이라냐? 자, 장이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관은 정확하게 무엇이냐? 관은 어떤 관청을 뜻하면 관청의 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뭐 관청을 관아라고 했습니다. 관아. 물론 여기 같은 관자 씁니다. 관아의 장이다. 한 관아의 장이다. 또는 관청의 장이다. 조직의 장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왕조 때는 한 관아의 어떤 벼슬을 장관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겠죠. 막 국방부 장관이다, 무슨 장관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 조직 중에 뭐 직책이랄까요? 막 그런 것 중에 지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주도지사. 막 그리고 여러 가지 각 도마다 지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도지사를 줄인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옛날에는 도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즘 잘안 쓰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꽤 들었습니다. 도백이다. 백은 이제 마지다는 뜻이죠. 가장 위다.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역사상의 관찰사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다. 뭐 경상감사다. 충청감사다. 말때 감사라는 것은 감령, 경상감령에 감령에서 가장 업무를 통관하는 사람을 감사를 했다. 이렇게 되겠죠. 뭐 우리가 우리말로 뭐 평안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때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도백이고 도지사고 그걸 줄여서 요즘은 지사라고 한다. 그러면 지사의 지는 무슨 것이냐? 알지자요. 그럼 일사점, 일을 아는 사람이냐? 물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라는 것은 다스릴 치자와 같은 뜻이다. 치라는 것은 다스린다, 처리한다, 주관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전체를 관장하고 주관하는 사람을 지사라고 한다. 알지자는 다스릴 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엄격하게 따지면, 일반적으로는 관직에 있는 사람을 따지고 국가 공무원을 얘기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관은 높은 사람은 높은 관리를 얘기합니다. 리는 낮은 하급 관리를 얘기합니다. 굳이 따진다면 그렇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일본의 총리 수상이 된 사람이 스가 요시히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관방장관, 그렇죠. 관방장관에 오래 있었습니다. 아베하고 같이 오래 있었는데 여기서 관방이란 말이 우리 한국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관방이 무슨 말이냐? 상당히 좀 촌스러운 말 같은데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걸 쓰고 있습니다. 관방이라는 것은 관이라는 것은 막 관청이라고 하면 되겠죠. 거기에 속한 방이에요. 자, 벼슬아치가 일을 보거나 숙직을 하던 방이다. 우리 사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들이 일을 하거나 숙직하는 막 사무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조금 의미가 좀 구체화되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 또는 관청에서 장관에 직속하여 장관이 여러 개 있겠죠. 여러 뭐 내무, 외무, 뭐 경제 관련된 각 장관이 있습니다. 그각 장관에게 직속해서 인사를 하거나 문서를 담당하거나 회계 등 직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일종의 보면 막 비서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 관방의 우두머리를 관방장이라고 합니다. 관방장. 그런데 특별히 내각 전체의 총 우두머리는 총리죠. 예, 그러면 관방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각 관방장관입니다. 여기 그래서 일반적인 각 어떤 부서의 관방은 그냥 관방장이라고 하고 내각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총리 직속으로 있는 것은 관방장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각 관방장관을 줄인 말이다. 이 관방이란 말은 일종의 뭐 비서실, 이렇게 총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국무총리, 그리고 내각 총리 대신,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죠. 수상이다, 관방장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분의 수상, 저 총리가 된 사람은 스가 요시히데인데,
이 글자를 씁니다. 성이. 근데 이 글자는 음독으로 읽으면 간이 됩니다. 간. 그리고 훈독으로 읽으면 서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성을 쓰는 사람이 옛날에 총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나오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간나오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스가나오토가 아니고 간나오토라고 하고, 지금 스가 요시히데는 간 요시히데라고 하지 않고 스가 요시히데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성은 굉장히 읽기 어렵습니다. 일반 글자도 훈독, 음독이 있어서 읽기 어렵고, 또 훈독, 음독도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특히 성 같은 것은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만나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한국 사람이 보면 한자는 알겠는데 발음을 할줄 몰라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 이건 성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래도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도 서로 물어봅니다. 아, 이거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물론 명함이 있으면 그 읽는 방법을 적어놓겠죠. 네, 오늘 총리, 수상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